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황보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과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구의원과 시의원의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황보 의원을 최근 몇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계좌 입출금 내역을 확보해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4월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으며 황보 의원은 혐의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